원래 애들은 약간 그런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가 이렇게 막 제대로 돼 있으면 막 부시고 싶어. 우리 아들이 딱 그러거든요, 지금. 응? 뭐 만들어 놓으면 막 부실라 그래. 요즘에 애들이 요즘에 그 마크 좋아해가지고 요즘 애들 마인크래프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마인크래프트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재미도 없는데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깔아서 같이 해요, 애들이랑. 애들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해야 애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저도 이제 배워가면서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오늘은 제가 애들이랑 맨날은 못하고 맨날 하면 또안 되니까 어쩌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데 이제 그 모래 가지고 모래성을 내가 쌓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들놈이 와가지고 그걸 다 부셔놨어. 다 부셔놔서 누나는 아, 아빠 이거 다 만들면 여기서 우리 같이 막뭐 침대도 만들고 하자 막 이랬더니 아들놈이 다 부시고 옆에다 막불 질러 놓고 야 하지 마 그러면 싫어 할래 불 질러 넌 내일부터는 넌 마크 금지야 이제 그랬더니 아 싫어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하지 말라 하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막그집 주변에다가 아예 불을 두르라고 했어. 내가 그냥 불타는 집 컨셉으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보다 뭐 어차피 그거 부신다고 해서 뭐 진짜 우리 집이 부셔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러 불러놔 그냥 막 신나서 두르더라고. 막 아주 집중해서 두르더라고 불을. 경험자로서 아들의 심정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해해. 다 이해해. 어쩔 수 없어. 근데 요즘에는 부수는 거에서 약간 우리 아들이 조금씩 이제 창조하는 때가 된것 같아. 블록으로 별걸 다 만들더라. 응? 그 자기의 상상력으로 막 블록으로 막 거미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로봇 만들고 하는데 와 천재가 아닌가. 우리 아들은 천재가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요새 막 그림을 그리는데 다 들어봐봐. 들어봐봐. 이건 진짜 반박 못해.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 그림을 그리는데 말이야. 자동차를 그리는데. 왓썹 듀에머즈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전조등. 어서 듀에머즈 오세요. 등장이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조등, 와이퍼. 이걸 안다니까? 이 단어를 말하고 보여준다니까? 아빠 이건 전조등이야. 아빠 이거는 와이퍼야. 5살이, 어? 그걸 그 단어를 안다는 게요? 천재라니까 이거는? 아니야? 원래 5살들 다 알아? 전조등, 와이퍼, 핸들 이 단어를 안다니까? 알았어, 내가 이따 보여줄게. 기다려봐. 아, 못 믿네. 보십시오. 전조등. 아빠 이건 전조등이야 하고 그렸고, 아빠 이건 와이퍼야. 와이퍼가 세워져 있죠. 이게 그렸다니까 이렇게. 뿐만 아니고 보세요. 소방차까지 그렸어. 소방차 이건 사다리야. 소방차 와이퍼랑 전조등이야. 봐. 천재. 이거 봐. 스쿨버스. 깜짝이야. 아빠 이건 스쿨버스야. 이 정도요. 이 정도. 우리 5살 우리 아들. 덤프트럭도 그렸었는데. 덤프트럭 어딨지? 이거는 갑자기 이것도 그려달라 그랬고 이거는 제가 밑그림 그려주고 아들이 색칠한 거고. 기특한 거. 병원. 앰뷸런스도 그리고 앰뷸런스는 하에서 안 칠했어요. 앰뷸런스는 하에서 안 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박. 이 색감보소. 피카소인 줄? 색감보소.
뿌듯해 뿌듯해. 덤프트럭 어디 갔지? 덤프트럭? 덤프트럭 그린 거? 여기 있다. 응? 덤프트럭! 덤프트럭 보입시다. 덤프트럭. 경찰차! 예? 경찰차. 이 정도입니다. 우리 아들 칭찬받았다니까? 어린이집에서? 은진이가 그림 그리는데 아주 집중을 잘해요 막 이러면서. 아들 자랑 방송 전파 낭비. 아들 자랑하면서 전파 낭비.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염장지를 또 들어야 한다니. 들어야지 어쩔 수 없지. 응? 어쩔 수 없이 내 방송에 이게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이라면 감내하는 부분이지요.